쇼는요? 홍수경입니다. 한번만 하나 보죠. 아니거든요. 아니 기광이 형이 그러면 비연예인 분을 사귀시는 거네요? 얘들아 가자. 자, 아비스 죄송합니다. 아이돌 월드를 지배하는 서열의 법칙, 그 냉정한 모의 사실 궁금하십니까? 아이돌 끝장 서열, 아이돌 서정신! 드디어 돌아왔어요. 뭐 저희 올케 하이라이트죠. 간판이죠. 아이돌 서정신. 그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실 게 시스타 엠블랙에 위해 정말 최고의 게스트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거물급 네. 아이돌이 떴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게스트 이제 모시는 것만큼은 최고 네. 아닙니까? 아, 정말 대단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제가 여자라면은 네. 정말로 밤을 같이 보내고 싶은 남자. 예? 어, 뭐야? 너무 아니 그 정도로 열정적이고 그래요? 뜨거운 남자들이에요. 아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본인이 여자면 네. 바로 밤을 함께 보낼 거예요? 아니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밤에 같이 이게 즐기고 싶다. 밤을. 즐기고 싶다. 네. 밤을 하는 아이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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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 저도 되겠습니까? 밤을 하는 아이돌. 형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래. 자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열의 정말 대박입니다. 서열의 쇼크. 네. Ladies and gentlemen. 비사자! 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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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춤이에요. 미스춤이에요. 5, 6, 7, 8, 9이에요. 너무 비스. 좋아요. 아, 한류의 거물급 아이돌. 네. 드디어 저의 올케 비스트가 떴습니다. 아, 일단 비스트 우리 올케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So, 비스트.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자 이제 최고의 그룹 네. 한류의 중심 비스트와 함께하는데요. 정확히 네. 제대로 서열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프로필을 소개할 텐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방식들 방송의 그런 방식들 네. 구체적인 건 안 합니다. 아, 네. 핵심만 바로바로 지켜드리고 예. 저희가 프로필 소개할 때 바로바로 원샷 들어갑니다. 아, 먼저 윤두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두준! 네 국민 남친돌이구나. 아 그렇죠. 축구에 미쳐 연애할 시간이 없음. 아. 좋아요 축구를? 살짝 뭐 발을 담갔고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아 아니 왠지 허벅지가 와 이 파이팅 자체가 파이팅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파워존이에요. 난장 따지면 자 계속해서 다음 네. 카메라 감독님 이기광 씨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광 아 정말로 뭐 요즘 또 MC로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 네. 어마어마한 아이돌이죠. 아 그리고 네. 용준 형의 폭로로 하면 가식의 껍데기다.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 언제 폭로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기광이나 두준 형이나 굉장히 메이킹 잘 돼 있어요. 메이킹 놀랄 정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장현승 씨를 카메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생겼어요. 네. 장현승 씨 누가 뭐래도 비스트의 얼굴 서열 1위 아~ 사람 잡는 눈빛 아~ 하지만 멍이 세고 지명으로 비둘기 공포증이 있는 장현승 씨입니다. 비둘기 공포증이요? 네 아, 비둘기 공포증 있어요? 그건 무슨 공포증이에요? 비둘기가 좀 무서워요.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보면 이렇게 평화롭고 비행기가 아 비행기가 비둘기가 절대 이렇게 되게 막 시끄럽고 그런 데 안 있어요. 네. 평화로운 데 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데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바닥바닥거리면은 약간 두렵고 바닥바닥거리고 지나간 그 경로를 전 안 지나가요. 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용준영 씨를 카메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차별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친구. 아 진짜. 아 이러지 맙시다. 아니. 학연, 지연 이런 거 떠나야죠. 이 친구는 천재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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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말해주세요. 아이돌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네. 작사 작곡을 한다는 거는 그 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아이돌을 그렇게 했겠죠. 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안양예고 후배 용준영. 잘 생겼습니다, 우리 용준영. 예. 계속해서 요섭, 요섭, 양요섭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카메라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 어미야 저. 여기 어미야 저. 예. 정말. 대단하네요. 인간인가 새인가 모를 정도 얼굴 크기. 정말 인간인가 새인지 모를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인간인지 새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선생님 아니 도훈이 잘해요. 도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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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한번 쳐주시겠어요? 요섭씨 소개 좀 해주세요. 요섭씨 아 잠깐만 너 이거 보고 해봐. 자리도 한 번만 바꿔. 자리 한 번만 자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훈이 같이 우리 리멤버 하자. 양현석을 짜고 도훈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카메라 감독님 양요섭 씨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시죠. 왜? 웃는 거예요? 못 보기를 써요. 볼 수 있는 얼굴 너무 신기해서 정말 사람인지 새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한다. 인간인가 새인가 모를 정도 얼굴 크기. 사람인지 새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한다. 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아, 너 아니, 방송 뭐 하니? 정말 오프닝 때 우리 비스트가 오기 전에 뭐 본인은 오늘 비스트를 위해서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왔고 아이돌로서 그리고 데뷔 뭐 하루 차이 되면서요. 예. 그래서 저 경쟁 우리 그룹으로서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질문하고 뽑아내겠다. 강하게 뽑아내겠다고 저한테 오프닝 인사 끝나고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대사를 MC인데 방송 중에 아 뭐 이제 올드 케이팝의 네. 아, 후반 MC입니다. 네. 그렇죠. 송동훈 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 여러분 이 친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캐릭터 발굴 절실하고요. 그렇죠. 어려운 숙제인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오늘 잡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별명이 손노인. 손노인. 아 손노인. 몇 종 사갔어? 어 그 동 동. 어 진짜. 어머. 동 경쟁부터. 네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네. 자 근데 오늘 또 비스트와 함께할 네. 또 한 명의 손님이 계시죠. 아 뭐 대단한 분이네요. 아,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네. 저희 소개할 때랑 금방금방 지나갔는데 조명이 갑자기 조명을 왜 올리셨어요? 갑자기 조명이 달라진 느낌이에요. 아이돌 서동시 2대 서열걸. 네. 아, 대단한 그룹이죠. 네. 쇼콜라의 티아! 안녕하세요 쇼콜라의 티아입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서열 싸움, 전쟁 같은 서열 싸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씨 첫 번째 서열 어떤 판인가요? 짠! 아, 예능 서열. 자, 뭐 제한급이네요. 지금 보면은 제한급이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급 옆에 보면은 약간의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보죠. 바로 네. 오픈할게요. 네. 네. 자, 신급부터 갈게요. 신급. 자, 신하 여러분들은. 신하 여러분들은. 그쵸, 교과서죠. 정말 그 신급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아이돌 예능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네. 아이돌의 교과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관리부터 네. 해가지고. 네. 자, 상급 한번 가볼까요? 상급. 자, 상급. 자, 슈퍼주니어 2PM 2AM이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네티즌들이 순수하게 정해주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중급에는 있네요. 그렇죠. 중급을 곧바로 한번 가보자. 네. 네. 단이 뭐지? 자, 중급에 엠블랙 비스트 소녀시대 티아라가 있는데요. 중급? 터지는 만능 예능돌 그룹. 맞아요.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단이 있어요. 단. 엠블랙부터 단. 엠블랙. 단?
사실이야. 아, 네티즌들이 정확해요. 지금 뭐 예능에 포함 여자도 또 준이 형 얘기. 그래요. 포함 여자. 아니 예능 지금 예능에서 90%를 이준 씨가 땀을 내요. 아니 그렇게 계속 하면은 더 올라가요 머리가. 그러지 마요. 하지마요 하지마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비스트에도 단이 붙어 있거든요. 비스트 한번 가볼까요? 불안하네. 자 뭘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 뭘 것 같아요? 기광 두 중 빼면은 오? 어? 어? 오픈! 단! 저희들은 별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보십시오.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를 저희는 저희 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 못 느꼈거든요. 맞아요. 지금 끝말 대결이 지금 금방 나옵니다. 끝날 때쯤. 그러면은 학급으로 곧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학급 조금 야 느낌이 우울해요. 네. 시크릿 포미니 샤이니 미스. 웃음 나는 흔들기는 웃음 도상국 그룹. 아. 근데 말이죠. 네. 그 더 밑에 제한급. 네. 이거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그죠? 제한급. 네.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알고 계세요. 아니, 네티즌 씨가 아까부터 예상이 적중하고 있어요. 네, 퀴즈쇼. 잠깐만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남자 그룹이 여자 그룹. 아마 여자 그룹. 여자. 아, 자,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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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맞으면 이게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이 얘기였어요. 이분들은요 작가님이 어렵게 어렵게 섭외를 하면 모두다가 굉장히 서로 불편해하고 발걸음이 들고 끝나고 나서도 서로 굉장히 씁쓸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죠. 네. 자 예능의 제한급 공개합니다. 자 빠밤 호 원더걸스. 자 근데 이 엠블랙과 함께 이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계 허리 담당하고 있는 비스트가 잠깐이 공백기에 이준 씨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능의 신까지 지금 치고 올라갈 기세거든요. 어때요? 그 이준 씨 활약하는 거 보면서 이규광 씨 어땠습니까? 저는 준이 형의 그 끼를 알았는데 알았어요 미래. 약간 지금 거품도 있어요.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고 정확해요.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진짜 재미있어서 웃기는 사람 오래 가는데 네, 근데 맞아요. 캐릭터로 맞아요. 캐릭터로 웃기는 거는 단발성. 단발성. 툭! 툭! 얼굴 부리고 야 네. 바보 아니면 천재다. 지금 약간 준 씨가 약간 끝에 왔거든요. 네. 끝자락이에요 지금. 제이 김종민. 금방 재미있어. 그래요. 예. 중퇴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능의 신으로 지금 이준 씨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그 사이 좀 개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개인기들을. 네. 지금 뭔가 또 준비를 하셨어요. 자, 저희 큐 드릴까요? 그러면요. 일단 이거 한번 훑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비스트 성대모사 릴레이 반절판이죠. 자, 비스트 에키스만 모아서 릴레이 가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VJ 특공대 황수경입니다. 김래원 씨와 변희봉 씨. 김래원 씨, 변희봉 씨 옆에서 왜 울고 계세요?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했냐? 기대하지 마. 우리 농사꾼이야. 안쪽에서는 또 우리 원빈 씨와 소미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한 번만 하나 보자. 네, 잘 봤습니다. 또 신도 외면한 돌 성대모사.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네. 꼬마야? 꼬마! 꼬마 아니거든요. 비스트! 비스트! 저희가 정말 개인기 없는 그룹 못한다고 소문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오히려 똑같으면은 더 이상한데 약간 다르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재밌다. 이게 또 릴레이로 메들리로 하니까 진짜 웃겨요. 안성기 씨가 안성기 씨. 안성기 씨. 날 쏘고 가라. 신우선 씨. 아 꼬리예요. 안성기. 날? 날? 안성기? 신문선? 이선균. 이선균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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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안성기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안성기는 뭐 여러 가지 배틀들을 붙여봤는데. 안성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안성기를 물어본 거예요? 안성기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기술 이름 같은데. 약간 양원 같이. 양원. 커피는 본래 프리는 먹지만 애들은 먹지만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이야! 애들은 먹지만 이성균 이성균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해. 얼마나 자느냐가 중요해. 아 이거 멘트로 등장할 수 있어요. 두 주명이 그걸로 연습했거든요.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자느냐의 차이. 야, 사랑해요, 비스. 재밌네요. 계속 옆에서 계속 비웃고 계세요. 누가요? 우리 티아 씨가. 오. 아, 티아 씨, 뭐 개인기 있어요? 뭐, 개인기 있으세요? 네, 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티아 나오셔가지고. 와, 뒤에 이런 거 좋겠어. 티아 나와가지고 헌 티아.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아니, 진짜. 티아 나와라. 헌 티아 이게 뭐가 틀린다. 알겠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이 감독님들은 이게 비웃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우리 1번 감독님이 크게 비웃으셨어요. 크게 비웃으셨어요 진짜로. 아, 촬영 끝났다. 방송 처음 하냐? 음성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아이돌 서정씨 스타일로 IQ 체크라는 디스 둘의 서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 뻥 터졌거든요. 대박이 나서 제가 이거 고정으로 쭉 가는 거 같습니다. 매주예요 이제. 이준 씨가 그 둘의 서열의 꼴찌였는데 1위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시스타 보라. 또 해. 그냥 따서 시스타 싫어하나 봐요. 시스타 보라. 온통 그냥 온통 시스타 얘기야 온통. 어떤 게임이었죠? 여자 그룹 이름 대기. 아, 알겠습니다. 단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는 거 생겼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같은 게임 내에서 네. 같은 걸그룹을 연달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연달아. 네. 그러니까 연달아. 뭐 시스타의 보라가 나왔을 때 옆에서 바로 시스타의 효린을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다른 데 갔다 오는 건데요. 태연. 뭐 태연. 효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연 씨 이름이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이게. 일단은 지금 현승 씨가 좀 괜찮아요, 분위기가. 네. 우리 현승 씨하고 준영 씨로 첫 번째 게임 가볼까요? 그래요. 가봅시다. 예. 자. 자, 시. 자. 효민이 지은. 초콜라 티아. 티아. 오. 시스타 효린. 효린. 소녀시대 태연. 태연. 소녀시대 유리. 현승이 꼴찌. 티아씨 6위로 넘어가죠. 원래 가장 첫 패가 있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용준형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 먼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요섭. 여섭씨. 무시하는 거야. 너 요섭 무시하는 거예요. 걸그룹. 그래요. 걸그룹. 시작. 원더걸스 소희. 소민이 현아. 야, 뭐야? 너 왜 나 골랐어? 잠깐만, 이제 하나 됐어요. 혹시 저번 주 방송 보고 지금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건 절대 아니죠. 제가 다 이게 첫 번째로 되신 분이 누구였죠? 원더걸스 소희. 소희. 포미니. 소희 아니면 야, 시작이구나. 아니, 그것만 딱 나오니까. 나도 그냥
아니 아무튼 분들은 상관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말하고 난 여기까지. 예, 그녀의 알면만을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편집 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거? 편집 좀. 걸그룹 중에서 사귀고 싶은 걸그룹이 있으면 누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요. 이거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내가 뭐가 돼? 왜요? 왜요? 아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은? 비스트가 지금 당황해하잖아요. 아니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준호 씨가 5위를 기록합니다. 우와! 제 3경기 가겠습니다. 저는 기관공과. 아, 아니 쭉쭉 가야 되거든요. 쭉쭉 가야 되는데. 어려워. 자, 준비 가보겠습니다. 시작. 21 닷봄. 에이핑크 초롱. 포미닛 소연. 소녀시대 태연. 에이핑크 나은. 잘한다. 테티서 태연. 테티서 태연. 아니죠. 인기 중복 가능한가요? 유닛은 가능해요. 저는 소연 씨는 태연에 따라 이번에 테티서 소녀시대 태연. 테티서 태연. 요거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래도 비스 이기광이랑 AJ 중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비념 반도. 누가 이동하면 이렇게. 자, 좋아. 잠깐만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건부로 태연 씨의 유닛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말 본인이 마음속에 있어야지 이렇게 다 외우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깊게 사서 인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정말 마음이 저지겠어요. 괜찮아요. 자, 인정! 네? 됐어요. 인정! 네, 자, 인정! 여섯! 야, 초콜릿이야. 초콜릿이야? 오케이. 애프터스쿨 리지. 리지. 21의 CL. CL. 원더걸스 예은. 예은. 전문가야. 카라의 니콜. 아, 니콜. 에이핑크의 하은. 하은. 아, 하은이 없어요. 자기 손 아 그럼 하은 누구야? 아 그러면은 지금 기광이 형이 그러면 비연예인 분을 사귀시는 거네요?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 턱이 돌아와도 괜찮아 미래 스튜디오 선동권 찾아 신발 끊어 신발 끊고 3분한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유씨 그렇다면 기관이가 틀렸거든요. 네. 4위 기관이 올라가 요섭씨가 의외로 머리가 작은데 뇌의 사용량이 굉장히 머리가 작은 뇌의 사용량이 지식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쵸 그쵸 미래씨 예. 잘할 수 있어요? 예, 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아니, 근데 아까 뭐 한 거예요? 저희는 MC들이 잘못하면 바로바로 신고가 퇴장합니다. 자, 지금 벌써 지금 손톱을 긁으면서 걸그룹 부르네 그 성함을 지금 외우고 있고요. 자! 되게 따끔따끔한 시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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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